불후의 명곡 포리스텔라 고우림이 이찬원에게 이성균 성대모사 요청을 받았다. 토크 대기실에서는 왓킹 댄스로 이름을 날린 왕씨와 DKZ의 맛보기 퍼포먼스가 잇따라 펼쳐졌다. 자리한 출연진들은 왁씨의 현란한 왕킹과 DKZ의 호랑이 댄스에 눈을 떼지 못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토크 대기실은 한층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이에 불후의 명곡 공식 댄서 포레스텔라 조민규의 안무를 땄냐는 주문이 들어왔고 땄어요라고 말한 조민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DKZ의 호랑이 안무를 높은 싱크로율로 따라해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이 기세를 이어 조민규는 완큐까지 도전하며 흥을 돋웠고 금세 중앙으로 진출한 왕씨는 조민규와 댄스 배틀을 하듯 함께 댄스를 선보여 환호성을 자아냈다. 이어 포리스텔라 고우림은 MC 이찬원에게 이성균 성대모사 요청을 받는다. 고우림은 드라마 파스타 속 봉골레 파스타 빨리빨리 준비하냐며 이성균 목소리를 완벽하게 구현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고우림 옆에 앉아있던 김기태 역시 이성균 성대모사에 도전했는데 맹구 버전으로 봉골레 파스타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작곡가고 기록은과 1966년 결혼해 1973년 이혼한 패티김은 그와의 이혼 스토리를 거침없이 풀어놓는다. 패티김은 기록은 작곡가와 이혼했던 당시를 진솔하게 전하면서 제가 이혼하면서 부탁한 게 있다며 우리가 작곡가와 가수로서는 더 훌륭한 커플이 없지만 부부로서는 성공을 못했다. 우리는 이혼을 하더라도 길 선생은 좋은 곡을 써서 주고 나는 열심히 노래 불러서 길 선생을 유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혼 후 2년 뒤에 받은 곡이 사랑은 영원이다. 멋지죠? 라며 미소 지었다. 이에 MC 신동엽은 고개를 끄덕였고 관객들 역시 박수로 화답했다는 후문. 이날 역수는 패티김의 사랑은 영원히를 선곡해 불렀다. 국악과 밴드가 크로스오버된 버전으로 편곡된 사랑은 영원히는 새롭고 신선한 옷을 입었고 패티김도 정말 좋았다며 칭찬과 박수를 보냈다. 패티김은 중학교 3학년부터 1년 반 정도 국악을 배웠다며 국악을 너무 좋아했고 국악 콩쿠르에 나가서 창 부문 1등을 했다고 창의 한 소절을 직접 선보이기도 했다.